이제는 이 얘기를 좀 나눠서 좀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1만 명, 그리고 현재 10억 명 가까이가 외출 금지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 밖 상황이 더 걱정이요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외국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98명 중에서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5건으로 15.3%입니다. 그저께만 해도 지금 유럽에서 들어온 어떤 비행편은 300명이 들어왔는데 99명이 무증상자로 조사를 하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래? 숫자가. 글쎄요. 이제 관건은 이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화면에서 네. 보던 것처럼 지금 대략 신규 확진자 가운데 6명 가운데 1명꼴로 해외에서 이제 감염원을 갖고 들어오는 이 경우. 근데 이게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중국보다 훨씬 더 유럽이 지금 피해도 크고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류가 가장 많은 곳이 뭐 중국 다음으로 사실은 유럽과 미국이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들어오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쪽에 있는 유학생이나 또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현지 상황을 피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벌써 여기서 유입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오늘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 검사를 하고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질환은요. 기본적으로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즉 현장에 통과할 때는 아까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지금 300명 중에서 9명이 내가 열이나 좀 인후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유증상자잖아요. 문제는 이런 사람보다 실제로 아무 증상이 없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와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확진자가 있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아무리 우리가 확진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더라도 이 유입을 막지 못하면 제3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폭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유럽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 미국도 문제고요. 다른 나라도 문제입니다. 과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과연 저 특별검사라는 거기에만 의존해서 외국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솔직히 회의스럽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늘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증상이 있든 없든 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뿐 아니라 남미, 콜롬비아에서 귀국한 한 신천지 선교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돌아다닌 사실이 알려져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년 반을 그가 있다가 왔답니다. 무증상이었거든요. 이제 막 초기 단계라 검사를 좀 더 해봐야 이제 나오겠죠. 장혜철 변호사님, 지금 콜롬비아에서 신천지 선교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돌아다녔다. 이 콜롬비아에서 유입된 감염원, 이것도 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남미 지역에서 우리가 유입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동남아, 뭐 중국이 있었는데 만약 콜롬비아에서 감염된 것이라면 이제는 남미까지도 우리가 유입을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들게 하는 대목이고요. 물론 중간 이동 경로로 미국 뉴욕을 거친 것 같아요. 대만도 있습니다만 대만은 비교적 청정 국가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 뉴욕은 지금 비상사태가 걸린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조금 더 역학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선 검사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택시도 타고 편의점도 가고 미용실도 갔습니다.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감염자들이 폭증했고 이런 국민들의 비난과 또 비판이 일삼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당연히 개인의 책임인 동시에 이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신천지 교단 협조 제대로 또 안 하고 있느냐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예. 제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대목은 무증상 입국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공항에서 지금 특별 관리 검역 체계를 더 강화하고 있고요. 의료진과 행정인력 더 투하했고 영종도에 체육관 빌려서 격리시설까지도 더 뭐 70병상 더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분뿐만이 아니라 군산에 거주하는 부부 같은 경우도 무증상 입국 이후에 확진이 나왔고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같은 경우도 무증상 입국으로 다 돌아다닌 뒤에 확진 판정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녔는지 모를 노릇인데 여전히 우리 당국과 이 입국 시스템에 있어서 이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또 어떤 특별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요, 확산세가 지금 상당한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역시 우려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You can see the dramatic increases in the number of new cases, and this will continue over the next 2 to 3 days. 아직까지 유럽만큼의 위험도 부분들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북미 대륙은 유럽발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세계 3위 감염 국가가 됐기 때문에 백 교수님, 지금은 유럽에서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처럼 미국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강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아마 다음 순서는 미국이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확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도. 근데 그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본도 사실은 우려가 많거든요. 거의 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를 일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 제재를 또 연장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방역 방침이 이거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2주간 격리를 하는데 자비로 격리를 시키겠다. 다만 진단을 하겠다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선은 일본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일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제재는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한 후에 격리를 시키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시는 경우 격리를 해도 사실은 경비를 다 대주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을 격리를 시키면서 경비를 대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비로 2주간 격리하는 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뭐 전문가신 백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일단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유럽처럼 전수조사를 안 하는 이유, 일본도 안 하는 이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국이 우리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금지국이라든지 이런 걸로 책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상응조치, 또 한미동맹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일본과의 문제도 예. 사실 일본이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 즉,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일단 우리의 어떤 교민,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절대적으로 일단 현재 이제 그 비자 같은 경우는 그냥 90일 비자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상호적인 조치에 따라서 취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백 교수님 이야기대로 실제로 지금 미국의 확산세가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유럽을 막더라도 또 미국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최 교수님 지금 예. 뭐 미국 얘기도 해봤고 잠시 뒤에 뭐 나라 밖 소식 제대로 짚어보긴 할 테지만 이탈리아에 우리 정부가 이탈리아 전 세계 뛰어서 이제 교민들 데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논란인데 왜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확산세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데려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국민들이.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냐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빨리 비행기 표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우한에서 있는 분들 우리가 모셔왔잖아요. 한번. 예. 그 케이스를 잘 활용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물론 이분들이 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나 뭐 증상이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렵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편이 없어 지금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 전 세계 투입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뭔데 그런 겁니까? 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확산이 너무 크니까 그분들이 와서 혹시나 또 감염이 더 커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우려보다는 그래도 우리 국민을 우리가 품어줘야 누가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정말 의심 증상이 없거나 확진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 불편들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를 투입해서 우한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격리된 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확정될 때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나 걱정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